유저들을 빡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? 게임 목록을 보여주되 절대로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만드세요.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습니다.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한번 구매하면 이 페이지에서는 평생 이 게임을 봐야 할 겁니다. 유저들을 빡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? 검색할 때 실제 게임 목록보다 필터 목록을 훨씬 더 길게 만드세요. 왠지 오른쪽 하단에 붙여놔서 당신이 뭘 찾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드시고 탭을 열었는지 닫았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드세요. 그래야 당신의 필터링이 더욱더 끔찍해질 테니까요. 다운로드해서 당신이 뭘 받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드세요. 심지어 당신이 무언가를 받고 있다면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무언가를 당신이 받고 있다면 기존 당신이 갖고 있는 게임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설치를 먼저 끝낸 다음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.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언제나 당신 프로그램에서 유지하세요. 그러면 당신은 유저를 빡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.